사진. 직장 사진마. 마침 산행을 계획하던 나는 가벼운 요깃거리로 아주머니가 추천한 몇 가지 빵을 담아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순백의 알프스 산맥이 호수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다. 드디어 알프스로 향한다. 목적지는 산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리기산. 선착장을 뒤로 하고 산악열차가 힘을 내기 시작한다. 아직은 초입이라 시원하게 뻗은 철로 옆으로 잔디가 푸르다. 유럽 최초의 산악열차를 타고 20여 분을 오르니 하얀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해발 1700m가 조금 넘는 리기산 정상 기차역인 리기쿨룸역에 도착한다. 맑은 날씨를 기대했지만 그리 좋지 않은 날씨다. 순백의 알프스를 마음껏 눈에 담고 싶었다. 하지만 산들의 여왕 리기는 곁을 그리 쉽게 내주지 않는가 보다. 그런 여행객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녀석들. 리기산 정상에서 만나는 세인트 버나드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블렌디통을 목에 맨 산악 인명 구조견이다. 야. Wir sind haben Wanderungen mit den Bernardiner. Wir bringen auch die Bernardiner Menschen, dass sie näher kennenlernen können. Weil nicht so viel Bernardiner hat in der Schweiz, ungefähr 600 Stück. Und Veranstaltungen haben wir auch noch dazu. Gehen Sie ein bisschen nach da vielleicht oder nach da? Ich weiß nicht. 내가 개를 끌고 가는지 개가 나를 끌고 가는지 무척 힘센 녀석이다.